인민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운정 속에 보소 생산을 위한 과학연구기지로 일떠선 중앙보소연구소. 여기에도 언제나 우리의 것을 지키고 더욱 빛내어 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애국 헌신의 자욱이 뜨겁게 새겨져 빛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건설의 대본영기가 펼쳐지던 지난 2013년 10월 7일 몸소 새로 건설된 여기 중앙보선연구소를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구소의 건설 정령을 하나하나 요의하실 때였습니다. 군화구 전자도서실과 균주번역실 제품보관실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득 동의하는 일꾼들에게 보선연구 중심이라는 말이 맞는가고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준공을 앞둔 우리 연구소의 명칭은 국가과학원 보선연구 중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의하던 연구소의 책임일꾼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보선연구의 중앙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다른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꾼의 말을 다 들어보신 경애하는 최고령지자 동지께서는 여기로 오면서 생각해 보았는데 아무래도 보선연구 중심이라는 명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단위 명칭을 무슨 중심이라고 다는 것은 우리 식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나라 식이라고, 무슨 중심이라고 하면 그 의미가 잘 안겨지 않을 뿐 아니라 아랫단위들을 부르는 것도 문제인데 보선연구 중심에 아랫단위가 있다면 그 단위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겠는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단위 명칭을 하나 달아도 우리 식으로 달아야 한다고, 중앙에 하나밖에 없는 보선연구기관이라는 의미가 잘 안겨오게 중앙자를 앞에 붙여 중앙보선연구소로 달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일꾼들은 커다란 자책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나 봄상하게 생각했던 연구소의 명칭을 보시고도 우리식 우리의 것을 지키고 빛내어 나가도록 그토록 마음 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지 못한 자신들의 그릇된 사고방식과 일본세가 가슴 저리게 파고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명칭을 하나 달아도 우리식으로. 그날 일꾼들은 언제나 모든 문제를 주체적인 입장에서 보고 대하시며 우리식 우리의 것을 더욱 귀중히 여기고 빛내어 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말씀의 깊은 뜻에 대해서 연구소의 동의 형성실에서 다시금 심장 깊이 사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제 여기 동의 형성실에 계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기질 발효기를 보았으면서 정말 못내 만족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질 발효기로 말하면은 일부 이제 발전된 나라들에서 정말 독점물로서 또 막대한 자금을 불렀습니다. 그러던 것이 우리 이제 각자 기술자들이 적은 자금을 가지고도 우리 힘과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중앙보선연구소를 이제 현대적으로 꾸린 것도 이제 기쁘지만 우리 각자 기술자들이 정말 수익병을 없앨 때한 이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 아글타글 이제 노력하는 것이 더욱 기쁘다고, 자신께서 이제 늘 강조하는 문제지만 다른 나라의 설비들을 이제 들여다가 이렇게 조립이나 하는 식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기술로 무엇인가 해놓는 것이 진짜 기술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제 연구소를 다 돌아보신 이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중앙보선연구소 일꾼들과 연구사들이 당의 의도에 맞게 높은 이제 과학연구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실질적인 이제 덕을 볼 수 있는 연구 사업 성과들을 내놔야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연구소의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당에서 전적으로 풀어주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남기시고 이제 떠나셨습니다. 다
가을날에 찬 빗방울은 사정없이 그의 옷자락을 적시었건만 연구소가 명실공히 우리식 우리의 것을 더욱 빛내어 나가는 인민의 과학연구 기지로서의 사명을 다해 나가도록 세심히 가르쳐 주시며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진정 뜻깊은 그날과 더불어 위대한 오보이의 사랑과 믿음 속에 솟아난 인민의 과학연구 기지였습니다. 달라진 연구소의 명칭. 오늘도 중앙보석연구소는 우리 일꾼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것을 지키고 더욱 빛내어 나가며 모든 것을 우리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숭고한 뜻을 가슴 뜨겁게 전해주고 있습니다.